공식 이하이가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같은.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돼 있고 여기 뒤에는 그냥 전개된 식이잖아요. 그럼 내 미정계에서 지금 누구랑 누구야?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은 집어넣을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X값 두 개만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 PX에 관계없이 다 날릴 수 있는. 근데 인수가 두 개나 붙어있죠. X에 일단 뭐 집어넣으면 좌변 0 돼? 1 집어넣으면은 좌변이 뭐 P1이 몇이든 0이 될 거고, 여기에는 x 1 넣는 중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수를 이용하는 건 거지. 이거 뭐 x에 루트 1을 집어넣는다고 하지 말고 x 제곱 자체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뒤에 있는 식이 보기 차식이기 때문에 x 제곱에다 2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2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x 제곱이 2고 그거의 제곱의 꼴이 4승이니까 몇인 거야?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b 찾은 다음에 제곱을 한번 구하시면 되겠다, 맞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4번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 이거 눌려. 됐다, 이제 내려가라. 이쪽을 땡기고. 오케이. 자, 이거는 필수 유형입니다. 필수 유형. 이거 아직 못 푼 사람은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고 p1이 몇이라는 거야 지금? 분명 쌤비에서 내가 연습했다. 그 다음에 px를 어떤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자, 몫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qx가 줄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4다. 그래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같은 px를 얘랑 얘로 곱했을 때의 나머지 구조, 이 문제 구조는 늘 똑같아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당연히 Q가 아니라 다른 F니까 이렇게 구분하시고, 지금 몇 차로 나눈 거야? 3차.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겠어? 2차. 2차 이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둬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지금 A, B, C 미정계수 3개인데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값 3개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식을 이용하죠. 위에는 이걸로 나눴을 때 정확한 나머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밑에도 같은 인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 이걸로 나눴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몫이 지금 X-1부터 출발해서 Q-X까지가 묶였을 거고 뒤에는 지금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몇 차인데? 2차인데 지금 내가 나머지에다가 2차를 또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아직 덜 나눠진 거니까 한 번 더 나누기로 했고, 그 나 진짜 나눈 나머지는 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은 a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를 저걸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플러스를 나눠주면 몫이 당연히 뭐가 됐을 거고? a가 올라가야겠죠. 중간중간 날아가고 나머지가 뭔 줄 알고 있어 이미? 4 플러스 4다. 옳지.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뭘로 바꾸기로 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앞에 거는 똑같이 쓰시고 이 뒤에 있는 미정계수 3개짜리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 3x 플러스 4 이렇게 더해주는 건 거죠.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똑같은 ax제곱 플러스 bxc가 지금 연결된 거니까 a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 그때 이걸 이용하고 이제 p1은 잘하는 거야. x에 뭐 집어넣는데? 1 넣으면은 p1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 a? 3a에다가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7이 됐을 거고 그게 몇이다? 4고 3a가 몇이라서? 마이너스 3이라서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rx가 되는 거잖아요. 그 r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구하랬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6번이거든요. 6번. 아, 6번인데 그게 여기서 264번. 그 밑에 옳지. 자, 이건 인수분해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변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삼각형을 파악하려면 무조건 방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구조에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이 4개죠. 그리고 AC, EAC 이렇게 있으니까 3개, 1개로 묶으셔야 돼요. 얘는 2개, 2개 묶어서 이렇게 우종에서 발생하는 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3개, 1개로 묶는 꼴, 4개는 2개, 2개 묶거나 3개, 1개 묶거나 아니면은 그 3차 방정식이라서 인수정리인데 이게 막 골고루 문자가 섞인 거는 2개, 2개 아니면 3개, 1개란 말이에요. 항을 2개, 2개 아니면 3개, 1개로 나눠야 돼. 2개, 2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완전 제곱, 이렇게도 완전 제곱이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칠판은 보세요, 칠판.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뭐의 완전 제곱인 거야? C제곱의 완전 제곱. 얘는 D제곱의 그냥 완전 제곱.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뭔 거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B제곱 하나랑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는 거다 맞죠? 근데 삼각형 세 변이라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게 말이 안 돼? 다리 0보다 클 건데 어떻게 0이 돼요? 그럼 이게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무조건 0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옳지. 그래서 2분의 1의 A이고 그 문제는 아마 변의 그 길이가 뭐 2의 2비 C라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생각을 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284로 가자. 그게 8번입니다. 8번. 자, 잘 봐라. X에 대한 3차식 PX에 대하여 PX 이거 많이 틀렸어요. PX 플러스 8은 X 플러스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이 문제에서 PX가 몇 차인지를 줬잖아. 몇 차례? 3차식이라는 걸 줬고 뭐 PX라는 3차식에다가 8을 더해봤자 그거는 어차피 3차식이겠죠. 그럼 PX 플러스 8 또한 3차식인데 이게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이 인수가 두 개나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3차식이면 그 다음에 QX라 쓸 게 아니라 몇 차식이 여기 붙어 있겠어?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3차식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 얘 진짜 3차식이면 인수 3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럼 얘 1차식 우리 임의를 어떻게 두죠? 아니지. X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치? 왜냐면 X의 1차인 게 우리는 몰라. 무조건 둬야 됩니다. 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를 반드시 두셔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P-3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기서 식이 어느 정도 완성됐죠? 뭐 8만 빼주면 PX인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정계수가 두 개고 그 값을 얻어내려면 함수값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밑에 식에서 또 보니까 PX-1은 완전 딴 얘기입니다. 이제는 PX-1이라는 또 다른 3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잖아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쓸 수 있겠지. 물론 얘도 3차식이라서 이 뒤에 1차식이라고 알지만 굳이 그걸 또 CX 플러스 이렇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타겟은 이거 두 개 찾는 거란 말이야. 얘 뭐 QX랑 두는 CX 플러스 1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2번은 뭐를 찾는 데 쓰면 되는 거냐면 함수값 찾아내는 데 쓰는 건데 함수값 위에 AB 찾기 위한 함수값을 찾으내라고 다 했나? 잠깐만 기다려. 그럼 여기는 집어넣으시는 값이 두 개나 존재하잖아요. X에 뭐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 넣으면 P-1이 이거 다 쓸게요. P-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P-1이 몇이라는 얘기야? 1이고 두 번째 X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 1 집어넣으면 P1-1은 또 0이니까 P1이 또 몇인 건 거야? 1인 거예요. 두 개나 찾았네? AB 찾을 때 이거 쓰라고. 그럼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P1 되죠? P1 더하기 8 여기 1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야? 3의 제곱이라서 9에다가 여기 1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1이 몇이라 했어? 1이 됐으니까 이게 몇인 거야? 1 더하기 8 되니까 9 될 거 아니에요. 9 더하기 B가 9라는 거는 아 A 더하기 B가 몇이구나? 1이구나. 자, 두 번째 X에 뭐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P-1 더하기 8이죠. 근데 P-1도 어차피 또 1이라서 좌변은 몇이 되고? 9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의 제곱이죠.
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9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a, b 보여줬으니까 여기 a, b 쓸 수 있겠죠? p 마이너스 3 버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어가지고 p 마이너스 3 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 위에 쌤한테 주고 그리고 나오면 된다. 가방 있어? 아, 뒤에 있어. 오, 시간 안 했네. 근데 얘한테 제시 중이 있나? 수고했어. 어디 있지? 주아, 나 또 옆에 있다. 나 또 여기 멈춰. 자, 그 다음이 292번. 이게 9번입니다. 이제 세 개 터치해. 세 개 터치해. 터치라고 있는 거지. 자, 삼각형 3변의 1 ABC에 대하여 등식이기 성립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요게 그 지금 너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랑은 묶는 그 순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세제곱, B세제곱, A제곱, B, AB제곱, AC제곱, BC제곱이죠. 자, 어쨌든 이건 인수분해야 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 있는 꼴이고, 자, 뭐 3차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수를 최대한 많이 빼내고 싶으면은 두 개 두 개가 나와요. 얘네 두 개 지금 공통일 수 있고, 얘네 두 개는 C제곱이랑 공통일 수가 있죠.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내가 인수분해주면 이건 이상하잖아. 요렇게 됐을 거고, 얘네 두 개는 뭘로 묶여요? AB로 묶이죠. AB로 묶어주면 또 A 더하기 B가 나오지. 공통인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묶어내면서. 그럼 여기는 또 뭘로 묶어주면은 지금 앞에 거랑 공통인수가 나오겠어? C제곱 옳지.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럼 A 플러스 B가 지금 모든 항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로 묶어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남았고, 여기는 플러스 AB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날라갔을 거고,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게 남았죠. 그럼 이게 0이란 말이야 또. 근데 세변의 길이인데 양수랑 양수를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옳지. 이게 0이 절대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0이야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면서 B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라 할 수 있죠. 그거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조금 지그재그가 섞여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공통인수를.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98번으로 갑시다. 자, 그 298번, 298번에 2번 변형이고요. 자, 그냥 2번을 바로 보면 됩니다. 자, 99의 8제곱을 10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99라는 거를 X라고 두고 101이라는 거는 99에다가 몇을 더한 건 거야? 99에다가 몇을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니까 내가 이걸 말을 바꿔주면은 X의 8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우리가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하죠. 그 나머지는 이 X의 8제곱한테 X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데 그걸 지금 써주면 마이너스 2에 몇 제곱 되는데?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하면 몇인 거야? 이게 8승이니까? 200? 이게 8승 왜 봐야 되는데? 74. 84. 와. 216 아닌가? 216. 얘들아,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얘 6승 몇이야? 60? 이거를 뭘 말하면 어떡해. 이게 5승 몇인데? 와, 고등학교 1학년 이거 뭘 어떡하냐. 자, 2의 7승 이걸 두 배 줘. 몇인 거야? 120? 아,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수정 많이 풀면 이거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얘 두 배 하면 256. 이게 9승은 512고. 이게 10승은 무조건 외워야지, 뭐야? 1024.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오빠 구구단처럼 힘들었네. 수학을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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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8승이가 256이지. 근데 쌤 분명 그랬다. 수의 나눗셈에서 말이 안 되는 나머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수일 때. 음수면은 쌤이 나눈 수를 어떻게 하랬어? 한번 더 해주래. 옳지. 얘는 지금 나머지가 101로 나눴는데 256이 말이 안 돼.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101로 한 번 더 어떻게 했어? 나눠줘라 이렇게 썼죠. 그래서 2 올라가면 202가 됐을 거고 얘러면 54. 이게 얘의 답이었어요. 걔는 그러면은 수의 나눗셈인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저 영체 좀 꺼봐. 지금 시험지 바로 고쳐놔요. 그거부터 나왔어요.